올해 2년에 범띠분들 힘들내시고 처져있지 마세요. 뭔가를 갖다 하면 분명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네가 재력을 믿고 본인들의 인내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학만 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4년 범띠 운세 준비했고요. 오늘은 40대부터 60대 분들의 범띠 운세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범띠. 이 띠별로 갖다 이 저기 하는 게 참 사실상 힘들어. 근데 막말로 이렇게 안 좋아 어쩌 그러면은 그 소리 그 해당되는 사람 들으면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응? 괜히 갖다 그냥 매풀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나쁜 것은 얘기해 주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잘 지키고 피해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범띠 여러분들 날씨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햇빛이 쨍쨍한 데를 햇빛 보러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냐 모든 운기가 막혀 있었는데 이제 이 갑진년에 이제 이 중반기서부터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활개치고 날개를 필 수가 있는 이제 이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병인생에 이어 39살 뭐 9수 항상 듣듯이 늘 7수 9수가 최고 나쁘다 그러잖아. 이게 어느 누구나 이 나이가 29에서 30 넘어가기 전 또 39에서 40 넘어가기 전 또 이 48에서 이 49에서 40 넘어가기 전 이때가 항상 힘들거든. 이 턱걸이가 턱걸이라고 생각하면 돼.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이 머리들이 총명하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 병인생 분들이 잘 무난히 넘어가요. 넘어가기 전 초반에는 운이 그렇게 좀 없었을 거야. 모든 것이 초반에는 운이 갖다 없었는데 이제는 중반서부터는 올해 이제 갑진년에 내가 날개를 돋친 듯이 일어설 수가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축 처져 있지 마세요. 아직 나이가 청청하잖아. 언제까지 이대로 갖다 눌러 주저앉지는 않아. 주저앉지는 않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일을 찍기는 내가 머리도 좀 휴양도 한 번씩 하고 특히 이제 이 병인생분들은 자격증 같은 거를 좀 많이 따라 그래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뭐 자기가 이제 뭐 취미 삼아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대체해가면서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갑진년을 잘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또 이 늦게 갔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 39세라고 해도 인연들이 나와요. 그동안에 인연이 안 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이 7월달 8월달서부터 새로운 인연이 또 나오고 귀인이 나와서 이제 열쇠 고리처럼 고리를 맺어주는 거지. 그런 인연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혼인 못하신 분들 혼인할 수 있고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는 결혼할 생각 없어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독신으로 산다는 사람보다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대세가 결혼들을 일찍 안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왜 그런 줄 알아? 왜? 지금 친구들하고 시커 즐기고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결혼이라는 거 그 울타리에 뭐야 족쇄 체인 것 같은 마음이 들으니까 왜 그러냐고 이래. 그렇지만 부모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도 가정이라는 걸 꾸며야 뭐 돈도 전략이 되고 삶에 무슨 의욕이 생기고 이러지. 혼자 산다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돈 벌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차고 이제 그랬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보는데 뭐 35, 37 그때가 최고지만은 9수는 늦었다고 그래. 그래도 이거 괜찮아. 혼인문 열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인연 배필들 만나서 가정을 꾸미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직장 올해는 병인생들 직장을 옮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올해 이제 9수 땜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은 뭐 이거 모든 걸 움직이질 않고 그냥 있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39살 분도 힘내시고요. 또 이제 갑인생 분들 올해 갔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갑인생 분들이 마음은 좀 굉장히 여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여리거든요.
있거든요. 여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본인이 하려고 굉장히 뭔가를 갖다 그냥 막 일을 벌리고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발벗고 나서거든. 발벗고 나서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은 많아.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지금은 너무나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 믿을 수가 없잖아. 이게 안타까운 게 사람은 못 믿는다는 거. 그래서 누가 내가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덮어놓고 이 사람을 새길치기 하지는 말고 두 번 세 번 관찰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열면 큰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 첫째 이제 큰 상처를 많이 입거든. 이 갑인생들이. 그러니까 큰 상처를 입지 말고 내가 갖다 남한테 지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만들라는 얘기야. 인솔자 말하자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운세가 좋다는 거. 올해 갑인생들이 운세가 좋고 그러니까 하반기서부터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초에는 그렇게 썩 좋다고는 못 봐. 그랬는데 그래도 이 운세는 갖다 열리고 나를 도와주려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혼자서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논아서 할 거는 하고 그런데 판단력을 흐리지 않게 맑은 정신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술 같은 거는 금물이에요. 갑인생들 심장이 좀 안 좋고 이러신 분들 특히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술은 내가 평소에 갖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끊었으면 좋겠고 수차 얘기했지만 뭐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신진대사가 건강하고 그래야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운하살 갑인생분들 힘내시고요. 뭐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시든 올해만일에 이동을 하려면 이동을 하세요. 하반기서부터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갖다 좋은 갑진년에 갑지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갑인생분들. 그리고 이제 이민생 63살 이민생 분들이 좀 고집이 너무 세.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할 것 같으면서도 인간한테 참 잘 당해. 참 잘 당해. 그리고 내 마음 같이 다 믿고서는 하는데 절대 믿지 마세요. 믿기는 누굴 믿어. 내 주먹도 못 믿는 세상인데 여지껏 그만큼 이민생 분들 63살까지 살면서 그렇게 갖다 살아오신 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는 이제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지금은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70부터라고 그래. 아직 청청해. 젊어. 63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나이에 자신 없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점점 늙어져 버려. 늙어져 버리고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올해 63세 이제 이민생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사고수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4월달 이달 부처님 오신 달인데 4월달하고 8월달은 문상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문상을 가면 왜? 그거는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 올해 63세 문상을 갔다 오면 상문이 끼고 들어가면 내 몸이 아플 수가 있거든. 그럼 병이 길어져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된다고 하면 그거 예방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제 바꿔서 이제 해보려고 한다면 올해는 움직이는 것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확장을 하신다든지 다른 데로 뭐 옮겨볼까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옮기세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진년에 범띠분들 힘들 내시고 처져 있지 마세요. 뭔가를 갖다 하면은 분명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 내가 재력을 믿고 본인들의 인내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띠분들은 생활이 강한 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면을 범어흥 있잖아. 지금 그렇게 좀 해갖고 세게 나가서 올해 갖다 이거 힘들었던 거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범띠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올해 대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황원 신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